그랬는데 정말 얘가 이렇게 딱 맞고 옆에 자리에 앉더라고. 그래서 컸다고는 너가 상대 때렸다며. 근데 보여줄까 지금 커다고? 샥 뽑아갖고 샥샥샥 샥샥 팍 샥샥 다 뽑아야 되는데 이게 꼽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난 그때 그 기사님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 무슨 내용인데 진영아? 어떤 영화야? 일단 조폭과 고등학생이 영혼이 바뀌는 얘기야. 아 재밌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놈이야. 너 안에 깡패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영혼이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고삐 역할을 하는 거야. 형이 고등학생 역할인 거야? 미란이는 무슨 역할이야? 첫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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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국민 첫사랑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랑 로맨스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로맨스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영혼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나한테 들이대더라고. 첫사랑의 상대인 거잖아. 몸이 들어왔어. 국민 첫사랑 라수지. 그래서 내가 라수지. 딱 그렇게 잡고 키스를 한 거야. 오. 진짜 키스 씬이었어. 진짜 키스를 한 거야? 진짜 목숨 진짜 내놓고 연기했다. 진짜? 아니, 진짜 키스 씬이었어? 진짜로 키스 씬이었어. 아니, 미란이 키스 씬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키스 씬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있어봐야 그냥 뭐 뽀뽀하고 막 이렇게 코믹하게 좀 하는 그거였는데 여기는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 키스 씬하고 이제 뺨 때리는 것까지 이제 한 방에 가야 되니까 리허설 할 때 얘기를 많이 맞췄지. 근데 너무 찰지게 잘 때렸어. 귀 싸대기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진짜 세게. 근데 한 번에 오케이래 그게. 와, 다행이다. 한 번에. 근데 울어 맞아. 이렇게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맞는 장면 이런 게 사실은 거짓말로 하면 이제 티가 나는 거야. 가짜로 하면.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가자. 그 이제 뭐 카페에서 이제 막 그런 거야. 딱 때렸는데 정말 얘가 이렇게 딱 맞고 옆에 자리에 앉더라고. 그래서 그게 대본이 아니었어? 대본이 아니야. 먼저 몸에 코빅이 있대. 그게 딱 느껴지니까 얘가 그럼 하고 이렇게 그 앞에 보조 출연자분이 놀라는 것도 네, 진짜 그 진짜로 놀란 거야? 원래 앉는 거야. 원래 앉는 게 아니라 딱 멋있게 좀 맞아야 되는데 진짜로 이게 흔들린 거야, 세상이. 나중에 영화를 보면 이해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진영이는 그런 거 약간 어색하지 않아? 어쨌든 내 대사가 성웅이 대사잖아. 약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와인 한잔 하면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한번 해줬어.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아, 성웅이 톤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어차피 내가 내가 한다면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나도 잘 알고 할 수 있는 거야. 고마운 거다, 진짜로. 그 요즘에 보면은 안면 인식으로 풀거든. 맞아, 안 푸는 거야, 지문이. 근데 어느 날 풀려고 했는데 다른. 계속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나는 했는데. 분장을 어느 정도로 했어, 너가? 혹시 사진이... 아, 이 누군지 모르겠지. 아, 전혀 다르다. 아, 그래서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 야, 저 분장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오른쪽이 분장한 거. 4시간 걸렸어, 4시간. 근데 실제로 얼굴을 석고로 이렇게 뜬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한 거야. 그렇지. 나를. 뛸 때도 한 40분, 50분 걸려. 그럼 저 매번 분장을 해? 그 시즌 찍을 나는 때는... 정말 많이 했어, 이번에 한 30분 이상. 근데 그러니까 저게 한 번 분장을 해도 500만 원씩. 네가 제작비 제일 많이 썼어. 출연료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무인시대도 진짜 멋있어. 나 근데 무인시대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이고란 역할이 임팩트 있게 또 앞에 딱 치고 다니더라고. 오케이. 근데 이제 무기를 골라야 되는데 근데 서인석 형님이 철퇴 같은 거를 들고 덕화 형이 이만한 큰 왕 도끼 같은 걸 드신데 그래서 그럼 우리 이고는 뭘 들을까? 감독이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또 쌍칼 들지? 이랬더니 그거 좋은데? 그래갖고 여기다 꽂은 거야. 이걸 내가 설정하고 너무 후회했지. 나 무인시대 쌍칼. 네. 이거 혼자 달지도 못하고 이거 뒤에서 다 사람들이 와서 이걸 묶어주고 X로 해서 해갖고 등을 이렇게 그 집을 넣어놓잖아. 그럼 쉬는 시간에 어디 기대지도 못해. 이렇게 앉아있으면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고 앉아갖고 예 이러고 다 쉬잖아. 야 여기 요만큼 튀어나오잖아 이게. 여기.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우상 팀이 와서 이걸 불러줘야 돼. 샥 뽑아갖고 샥샥샥 샥샥 팍 지금 샥샥 다 뽑아야 되는데 이게 꼽히냐고. 장면에서 끊어서 찍어야 되는구나. 이거 손이 짧아서 안 뽑혀 이거. 그렇게 쓰고 그랬어 비하인드가 있어. 기방아 너 뭐뭐뭐뭐뭐뭐 너 뭐. 죽을 자신 있지? 아니. 너 진짜 죽고 싶냐? 너 좀 죽어볼래? 이런 말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상대 배우 와서 나를 딱 해. 그 다음에 내가 막 꽉 해야 되는데 컷 한 다음에
감독님의 컷. 어. 기방아, 너 칼 좀 더 맞을래? 아, 비슷해. 기방아, 너 칼 안 맞아봤냐? 딩동댕 정답. 아, 맞을 리가 없구나. 네, 위에서. 그렇지. 야, 기방아, 너 칼 안 맞아봤어? 이런 거였어. 아, 진짜? 근데 순간 다 정리. 내가 잘 못하면 알겠는데. 아, 근데 감독님 여기서 칼을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이렇게 하더니 아 맞네. 그런데 빵 터지고 내가 맞아봤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아, 그래도 감독님 기방이한테서 다행이지 만약 호철이한테 너 칼 안 맞았어? 근데 호철이가 감독님 맞아보실래요? 나 이런 적 있었어. 언제? 활을 맞아야 되는데 배에. 나는 내 생각으로는 화살을 활 꽂아봤자 그냥 크게 막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아, 그냥 이랬는데 감독님이 너 활 안 맞아봤냐고. 아니 이런 활을 줘. 활을 줘. 호철이는 누구한테 맞는 형에게는 별로 해본 적 없잖아. 아니, 맞은 적 많아요, 근데. 누구한테? 아, 이번에 모험 택시에서 계속 맞았어. 어, 엄청 맞았지. 어. 액션 거의 다 혼자 다 했고. 근데 컷하고는 너가 상대 때렸다며. 근데 보여줄까? 이건 컷하고? 보통. 아니, 그럼 사극 액션이랑 그냥 뭐 현대극 액션이랑 연기가 뭐가 특히 달라? 사극은 뭘 많이 좀 드는데 좀 멋있는 검? 현대극이면 뭐 단도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는데 사극은 막 이렇게 흠잡아가지고 그거나 혹시 가끔 연습을 한다거나 거울을 보고 뭐 분장을 한다거나 그런 그때는 이제 집에서 해봤지. 어, 실제로? 어, 이렇게 가발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이제 막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 동영상 보면서 화장을 이렇게 했어. 아, 그 메이크업 뭐 이사배부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화장을 막 하고 막 가발 쓰고 막 사진 찍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치킨이 온 거야. 나는 치킨 시키면 한 시간 있다 오니까 딱 그 사이에 하고 딱 먹고 자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야. 빨리 왔네.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난 그때 그 기사님의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어. 그럼 너무 놀라지. 아 진짜. 너무 놀래. 근데 정민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배우들은 감정 연기가 잘 안 풀릴 때 그때 어떻게 해? 갑자기 엄마랑 통화하기도 하고. 가끔씩 뭐 나는 그럴 때도 있었고 맥주를 한 잔씩 마셨어 현장에서. 약간 알코올이 약간 들어가니까 좀 편해지더라고. 그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내 첫 등장 그 무대에서 춤출 때거든. 그 진짜 쑥스러울 때. 그거는 안무 선생님도 없었고 그 어떤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근데 내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긴장이 너무 되니까 그때 맥주를 내가 다섯 병인가 마신 것 같아. 쑥스러워. 그리고 나서 진짜 그래서 나는 그 촬영할 때 기억이 사실 잘 안 나. 이거 막 춤추고 이랬을 때가 무대에서 춤추고. 근데 그 애드립이야 진짜 뛴 거라며 저 뭐 소리 논 게 아니라. 논 게 아니고. 네, 진짜 높다 그러더라고. 그 이제 병원 선배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툭 치면 내가 이렇게 탁 쓰러지거든. 근데 이제 이 자세를 재현해야 되는데 해도 돼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으아 하다가 툭 맞고 내가 그냥 이렇게 쓰러진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 자세가 그 가스 배출에 굉장히 용이해요. 열려. 근데 그 순간 딱 맞고 넘어지는데 딱 걸린 거야 여기.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뺄 수 있어. 걸린 거 있어. 자기가 너 조절되는 갖고 노는구나. 그치. 야, 도가 텄는데. 장 컨트롤. 그래서 이걸 빼 말어 고민하다가 컷하게 돼 뻥 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병원 선배님이 그 나의 장기 컨트롤에 굉장히 놀라셔서 패배를 인정하셨어. 사실 내가 그걸 연주를 할 수는 없지. 나도 되게 입이 간질간질했거든. 그거 이제 영화 나왔을 때 마치 내가 그걸 연주를 다 한 사람처럼 홍보가 돼가지고 다 한 거 다 하긴 대역이 없었던 것뿐이지. 내가 이제 그 손가락을 외워가지고 했지만 사실 내가 연주를 그거를 다 하는 거는 6개월 만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손가락을 다 외워서 손가락을 외운 정도로 친 건데 이렇게 희철이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 와 피아노를 어떻게 이렇게 잘 치세요? 잘 치세요. 그러면은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앉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외워서 손가락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내가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마워. 내가 해명을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어쨌든 대역이 없기 본인이 친 건 친 거니까. 야 외운 것도 되잖아. 뭐 그 정도였던 거야. 이거 저 랩은 솔직히 어려울 거 아니야? 랩은 지금 진짜 했던 거 같은데? 랩은 진짜로 했지.
가사들을 내가 다 써야 됐었어, 저 영화에서. 내가 연기하는 역할의 이야기인데 누가 대피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 저 영화 찍으면서. 저 가사를 다 쓰고 네가 쓴 거야? 어. 대박이다. 아니 뭐 책도 쓰는 사람인데 뭐. 그래, 뭐. 책 타고났네. 그래. Big up your stage! You like that? I like that. Thank you. Okay, good.